힘들 정도로 또 저 정종수 우리 정자는 정종수 후배도 있고 또 아까 보니까 박대숙 장군도 오셨죠? 예. 많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또 시도민에서도 의성에서 이완철 회장, 청도의 이율기 회장님, 대구의 최우림 회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사무총장님들 또 모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동은 뭐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고 사실 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의 상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금경수 회장님 그리고 우리 유성문 사무총장님이와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 고향분들과 이렇게 좋은 정담 나누시고 또 안동은 역시 역사 문화의 고장답게 여러분들 모두 나라 사랑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 나라 사랑 많이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경 향후의 대원 여러분, 우리 안동은 21세기를 맞이하여 대전환의 시대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 이전에 이어 교통의 오지였던 안동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의 중심지가 되었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워했던 국가바이오생명산업단지가 안동으로 유치가 되고 안동댐과 이마댐이 우리에게는 애물단지였습니다만 이제는 낙동강 수계에 맑은 먹는 물을 공급하는 물산업의 전진기지인 보물단지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도시에서 바이오 기업도시로 새롭게 성장을 꿈꾸고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이 자리에 계신 향후의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의 안동을 만든 여러분들이 봐도 역사의 주인공이자 위대한 영웅입니다. 우리는 이제 찬란한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위대한 시민이 새로운 안동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안동은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을 목표로 옛것의 따뜻함과 새것의 반가움이 있는 미래 도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는 안동은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만들어서 진정한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을 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재경 향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속 가능한 안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동 의원님, 시의회장님과 손에 손을 맞잡고 지속 가능한 내일, 지속 가능한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년회를 준비해 주신 금경수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동시의 의장 기익이시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재경 향후의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 성년의 밤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고향 안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금경수 회장님과 재경 향후의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는 우리 안동시 시승격 60주년 되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안동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김영동 국회의원님께서 국가 바이오 산단과 5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 안동댐 자연환경 환경 보전지구 용도 변경 영향 평가에 통과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에서도 지방 소멸을 위해 급격히 지방 소멸되는 안동을 위해요. 오늘 고려에서도요. 안동호, 임마호, 안동 시민에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요. 여러분, 괜찮죠? 또 우리 재경 항우의 50만 안동 항우의 여러분, 고향 발전을 위해서 고향 사람 기부금을 많이 내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400여 부분이 4억 2천만 원의 돈을 우리 안동에 기금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도 이러한 안동인을 위하여 안동시민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끔 김영동 국회의원님과 경기장 시장님, 안동시의회 18분이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도민에 또 양재근 회장이 했으면 됐는데 또 저까지 하나 그냥 내려갈 수 없는 것 같네요. 일전에 여러 사람들이 제 이제 그 사람은 안동 사람이 맞느냐고 물어보고 여러분에게 만약 안동 사람이 맞느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안동은 시장님도 말씀드렸고 도청도 유치를 했고 또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우리가 자랑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국의 어느 지역도 무형문화재, 세계무형문화재, 또 지정문화재, 또 기록문화재까지 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없잖아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인데 물을 때 말입니다. 당신 안동 사람이 맞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동 사람이 나는 안동 사람이요! 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것이 문화나 또 도청보다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가진 것도 못하게 정말 우리 스스로가 안동 사람이라는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이 서울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고향 안동을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가 안동 사람이라는 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큰 박수는 김천에 갖다 놓겠다. 그래서 김천에 준비를 다 해서 지으려고 그럽니다. 해서 아 여보시오 무슨 소리를 하냐. 그거 안동으로 갖다 지어야지. 왜 김천에 갖다 지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꾸어서 사료공장을 저 안동대학 앞에 지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 안동 사람들이 축산을 많이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그 일 잘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담이고요. 여러분들 송구 영신하는 이런 해를 맞이해서 이런 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고 또 개개인도 큰 발전이 있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인사를 집사람하고 같이 올려도 될릴게요. 예, 네. 올라가십시오. 성님. 복장이 좀 뭐 미비하기는 하지만은 하늘을 보내는 입장에서 그래도 고향 떠나서 서울에서 이렇게 안동을 위해서 늘 생각해 주시는 재경 향후의 어르신들께 새해를 보내고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뜻을 담아가지고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뒤에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자가 누구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동 예천, 예천 안동 국회의원입니다. 김용도입니다. 다시 한번 선배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막 국회가 이제 오늘 본회의 하나 끝나고 지금 오는 게 가지인데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서 정말 안동의 어르신들이 이만큼 살고 있다, 이만큼 대단하다 오늘 저녁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끝에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와보니까, 어디요? 안 가요, 뒤로. 원래 단하러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지역, 그리고 안동을 이끌어 오신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리해 주신 것입니다. 함자를 입에 거론하기도 좀 저거 하지만은, 건 정자, 달자, 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새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을 이렇게 반석에 올려놨다고 할 수 있는 김강림 국회의원님, 권오울 국회의원님도 오늘 자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희범 장관님, 역대 또 재경 향후 회장님, 김영식, 그 다음에 김경수 이런 어르신들께서 오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3년, 4년 만에 저도 처음으로 이런 성대한 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안동시장, 권기창 시장님, 그 다음에 권기의장님, 그리고 제가 3년차 들어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메이트가 됐습니다. 팀워크가 됐습니다. 그 결과 안동은 새로운 변화, 안동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받는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동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그동안에는 청량리만 머물렀는데 앞으로는 서울역까지 간다. 들으셨지요? 머지않아 안동에서 출발한 기차가 이제는 중령이 아니라 조령을 넘어가지고 이화령을 넘어가지고 문경을 넘어가지고 충주를 거쳐가지고 서울 강남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제가 알기로 고향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걸 뚫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선배님들의 염원이 담겨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지난달 우리가 금경세장님, 동네 이름이 뭐지요? 이한 그 망향정 올린데 달에 아니죠 그 망향정 지었는데
예, 월곡면이 보이는 와룡산 앞에서 제가 여러 어르신들, 선배님들 두 분 향후 회장님, 전후 회장님하고 안동댐 때문에 고향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많은 우리 재경 향후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망향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국회의원 활동 안에 달의 부포 다리를 연결해가지고 성묘도 가고 일가친척도 다시 뵐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들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어찌 어디에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너무 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안동에 최근에 국가산단 후보지도 들어오고요. 또 앞으로 안동대를 중심으로 해서 안동대 의대 유치 이런 것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있지만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잘 살고 계시는지 잘 김영도회가 보살피고 있는지 그런 부분만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제가 권기창 시장, 권기 의장 이렇게 재경 향후의 회장님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고향을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도와주시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맞죠? 네. 마지막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마지막 말씀은 이것도 나가면 선거법 위반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안동을 가장 사랑하는, 가장 걱정하는 대통령입니다. 가장 많이 다녀가셨고요.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방시대 안동이 반드시 그 표준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년 이맘때도 다시 한번 촬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동시 향후에 수석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남다른 애양심과 봉사정신으로 당후 회원님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외향심 고치와 외향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기에 재경 안동시 향후에 30만 회원의 고마운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12월 8일 재경 안동시 향후회장 권경수. 꽃다발과 우선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이 증정되겠습니다. 다음 동독회 재경 안동 향후의 추후 승리는 귀하께서는 재경 안동시 향후의 상임 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남다른 애양심과 봉사정신으로 당후 회원님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애양심 고취와 고향 발전에 크게 유발하셨기에 재경 안동시 향후의 30만 회원의 고마운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12월까지 재경 안동시 향후회장 김경수. 동록회 재경 안동 향후의 조영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재경 안동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도 안동에 있는 26명에게는 70만 원씩.